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거의 10년 차 지금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이곳에 이렇게 이번에 등록하신 또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교회 이야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좀 혼동을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고 교회라는 단어도 우리가 참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가정교회다 하기 때문에 저건 또 뭘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는 그냥 보통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가정교회를 잘 이루는 그런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좀 탐방도 하게 되면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것이 딱 한 가지 정도 보여요. 보통 그냥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그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 뭐 주일학교도 있고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보통 대부분 교회가 어떤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한 구역 또는 속회 또는 뭐 셀, 소그룹 뭐 이렇게 한 교회에서 작은 부속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한 지역으로 나누죠. 거리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는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소그룹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는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가정교회는 독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단위의 독립된 교회다. 그래서 거리가 멀리 있어도 가정교회가 딱 이루어지면요.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모임을 하고 친교를 나누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가 원래 이게 미국에서 미국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높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거리면 되게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시간 가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눔하고 집으로 오고 그래서 이러한 가정교회를 거기서부터 이루었는데 이제 이곳에서도 이제 가정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풀 교회도 하나의 연합교회가 되어서 이제 작은 가정교회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교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풀 교회가 어떤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바로 가정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죠? 가정교회의 VIP, VIP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조이풀 연합교회도 동시적으로 같이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목자와 목녀가 참 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목녀가 바로 평신도 사역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목회자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안에서 그 작은 가정 안에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친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 가정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줄여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장. 네, 이렇게 목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장이
자그마한 개척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부속기관이 아니라 어떤 구역이 아니라 개척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개척교회 목사다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교회는 언제부터 또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했을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정교회 시스템은요,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휴스턴, 바로 서울 침례교회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최영기 목사님이었거든요. 이 최영기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가정교회를 구체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해서요. 지금 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교회라는 것은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하나 붙들고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과 비슷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생겨진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우리는 신약교회의 회복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조이풀교회도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이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신약교회의 그 교회들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조와 어떤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이풀 교회만 보아도 지금 현재 어떤 구조를 구축하고 또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주일학교 하나를 만드는 것도 중고등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을 이끌만한 어떤 사역자도 없어요. 동시에 시작한다면 누군가가 또 맡아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어떤 시스템과 어떤 조직을 갖추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바로 그 신약교회 시대에 그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솔직히 그 가정교회도 뭔가 분명한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가 시작하듯이. 그런데 그 가정교회에서 열매를 보면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 초대 그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믿지 않는 영혼이 불신자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교회에 와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믿었던 성도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 할렐루야. 예.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교회 생활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이전 교회 또는 뭐 과거에 그렇게 기뻐서 막 올 때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죠. 그냥 가야 하니까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바로 이 신약교회 시대에는요.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가고 싶어져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사도행전 이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처럼 자유의 시대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예요.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노니 계속 이렇게 자신을 얘기했어요.
바로 저는 이 세 번째 열매인 기쁨의 단어를 보면서 우리 조이풀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우리 조이풀 교회도 시작부터 바로 이 신약 교회를 닮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이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 기쁨을 기대하며 오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이 주일을 항상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너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또 무엇일까요? 핵심 가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핵심 가치 가정교회는 성경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 바로 이것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은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뭔가 모자르면 어떻게 할까요? 보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거기서 또 수정하면 돼요. 이렇게 끝없이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어떤 틀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이유가 다른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교회, 그렇죠? 그 신약 교회가 가정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정 교회를 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한 세 구절 정도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새번역 성경으로 너무 잘 풀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네, 그 앞에 거. 요건 없나요? 16장 3절? 예. 네, 여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적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한 부부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부부의 집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바로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6장 14절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6장 14절 이건 있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드로마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5절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레모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네, 예요. 이름이 정말 어렵죠? 혀가 안 돌아갑니다. 자, 지금 계속 문안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지금 문안 인사하고 있는 그 집들이 가정교회예요. 목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 사실 가정교회를 알기 전에는 제가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로마에서 각 성경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그냥 요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목장을 해보고 목장을 접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가정교회였구나. 목장이었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작은 가정교회만 있었을까? 큰 교회는 없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다 합치면, 어미들을 다 합치면 거의 뭐 1만 명이 넘게 모이는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요즘 우리나라 본다면 큰 교회들 생각하면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요. 또 명성교회도 있고요. 또 연세중앙교회도 있고요. 순복음교회도 있고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교회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얘기한다면 명칭이 어떤 교회냐면 연합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많은 가정교회들이 함께 한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간, 그게 바로 연합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당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각 가정교회에서 이제 목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어요. 또 주일이 되면 모든 목장이 함께 어디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같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신약교회, 바로 그 초대교회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했을까요?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이루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약교회의 모습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함께 같이 가정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함께 먹을 것을 같이 먹었어요. 나는 먹는 게 중요해요. 같이 먹는, 가정교회는 먹는 것이 중요해요. 먹는 것이 거의 100%라면 7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같이 먹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으로 끼니를 채우고 뭐 어떤 영양 보충을 한다라는 것을 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 바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친하지 않으면 밥 먹기가 힘들죠. 예,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쑥스럽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 어때요? 매일 만나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잖아요. 가정교회도 이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라는 선포가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맞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기독교가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의 힘은 뭐예요? 바로 가정교회였던 것입니다. 밥상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서 그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가족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종과 상전, 그죠? 양반과 상농,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지위가, 신분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같이 겸상도 못했고요. 뭐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났어요. 우리 조선 땅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신분을 초월했어요.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함께 이방인들도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약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말 감동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가정교회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이면 되는 것이고 음식을 함께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먹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이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이 드는 게 바로 이거죠. 같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밥 먹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시절 여러분 겪으면서 한 가정 안에서도 밥을 같이 많이 못 먹었잖아요. 예, 배달해서 많이 드셨죠. 예, 여기요,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많이 드셨었죠. 직장에서도 거의 뭐 같이 못 먹었어요. 적당히 외식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건들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청소도 해야 돼요. 또 밥도 새로 해야 돼요. 묵은 밥 먹일 수는 없습니다. 또 반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도 개발해야 돼요. 힘들어요.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시작하고 또 하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령도 생겨서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 부부도요, 이 목자의 생활을 9년 정도 했어요. 청년 목장을 저희가 담당해서 2012년부터 2021년에 개척하기 전까지, 1년 전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이것도 전혀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예. 그런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득을 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아내의 음식 솜씨가 달라졌어요. 예. 할 수 있는 메뉴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졌어요. 네. 그리고 집안도 너무 청결하게 됐어요. 예. 청결하게 됐어요. 저는 목장하는 날은 일찍 와서 막 청소를 구석구석 해야 했어요. 저희 목장이요. 처음에는 하나의 목장으로 이루었어요. 뭐 7명 뭐 이렇게 모이다가 계속 하니까 30명까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안 되겠다. 우리 집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두 개로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분갈까지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목장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그래서 막 격주제로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얼마나 청년들이 세워지고요. 그 아웃사이더 옆에 주변의 청년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요. 지금은 다 회장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따라왔던 우리 오늘 기도했던 그 청년도 회장 출신입니다. 저희 목장 출신이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찬양 인도도 하고요. 뭐 팀장도 맡고요. 선교 팀장도 맡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목장에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 목자는요
저희가 다 준비해줘야 되는데 작년 목자는 그래도 나아요. 예, 작년 목자 뭐가 낫냐? 처음에는 이제 목자 가정에서 이제 다 모여요. 예, 모이다가 이제 목원들이요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하나씩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목녀님들이 부담을 덜어요. 이제 집에서 반찬 하나씩만 가져와도 예, 많아지니까 풍성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것도 미안하니까 목자님 다음 주는 저희 집에서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목원들 가정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목자님의 부담이 덜어져요. 목녀님의 부담이 덜어져요. 그러니까 청년 목자는요 끝까지 그걸 안고 갔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목자 일반 목자 목녀님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이루게 될 우리 목장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직 기대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야 개인주의 성향으로 다 흘러가는구나. 너무 이기적이구나. 가정 안에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간에도 형제 자매인데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녀 세대도 이게 잘 말이 안 통해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예요.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가 있죠. 혼밥, 혼술. 예. 혼자만 자기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성 이것입니다. 공동체성.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가족들이 한 목장으로 맺어짐으로 신약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나눔과 또 그 교제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큰 장점. 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뭐 목자 목녀님이 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덜할 수 있어요. 처음에 불신자들 교회 가져가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예,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담배도 안 피는 사람,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가야 하는 곳으로 알아요.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꺼려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장의 장점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쉽게 목장으로 초대할 수 있어요. 특별히 배우자가 남편이 정말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보, 오늘 목장하는데 우리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자. 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아유 뭐 밥을 먹어. 밥 한번 먹어. 그러면 그래 그냥 밥만 먹고 가지 뭐 해서 이렇게 끌려와요.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김현랑 집사님이에요. 예, 김현랑 집사님도 정말 교회는 절대 안 가려고 했다가 우리 고민준 집사님이 예, 목장에 가서 밥 한 끼 먹자고 꼬셔가지고 예, 밥 먹으러 왔다가 거기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밥을 먹고 나서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막 부르고 그러고 나서 막 함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자신들의 일주일의 삶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신기하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흉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웃어주고 또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도 이렇게 공감해주지 않은 것을 이분들이 공감해주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억울한 일을 막 얘기하니까 같이 막 화를 내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함께 같이 그거에 대해서 동조해주고 막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준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가려고 했던 이 목장을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목장이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차례, 내가 이야기할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기 또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면서 그 목장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목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간증을 듣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손님으로 있었던 그분이 목장 목원으로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보니까 거기에 또 잘 준비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 김혜랑 집사님이 받았다는 것이죠. 동의 맞죠? 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얘기를 다 들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목장의 최고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불신자들이 쉽게 내 가정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모든 힘들어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상담가가 있겠습니까? 카운셀러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니까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니까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장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조이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신, 스피릿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네, 후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정신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이것은 가정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해요. 만약에 형식만 강조하고 어떤 그 가정교회만 계속 구축하려고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감동도 없을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에 지나친 프로그램에 네, 거기에 맞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면 정신이 중요합니다. 가정교회의 정신. 그래서 가정교회의 정신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만들 때는 분명한 존재 목적이 다 있어요. 사업을 열 때에도 바로 돈을 버는 목적이잖아요. 장사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목적이죠. 또 작은 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회사의 사명선언문을 낭독하는 게 바로 모든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교회에도 뚜렷한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목적을 모르고 그냥 막 일이 진행됐다면 허둥지둥거리고 그리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 다 허비하고 그러다가 그냥 지쳐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교회가 와 사람이 와서 좋다 하다가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존재 목적을 계속 갖고 이 목표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존재 목적, 여러분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도중에 가다가 포기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 존재 목적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예,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남들 하니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좋은 대학 갔어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악한 일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위에 것만, 아, 어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네, 아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군중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에게, 11 사도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낼 사자의 무리도를 써서 보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은 한 곳에만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 개척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조이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고 있구나. 그렇죠? 지금 교회 개척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유언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서 순종해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가서, 말씀 보시죠.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동사는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사 한 개가 무엇이냐면 제자를 만들어라. 바로 이게 유일한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가는 것, 침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제자를 만들으라는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요해요. 예배, 봉사, 선교, 전도 다 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기만 하고 끝나면 또 제자가 될까요? 아니죠. 제자는 다시 배운 것을 전수해줘야 돼요. 무엇을 배우고 전수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전수해 줘야 될 것은 삶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무슨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수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자 훈련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먼저 우선이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자된 삶을 목자가 보여주고 목녀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배운 목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된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제자 훈련 공부 앉아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정한 제자 훈련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